우리가 딱 진짜 이제 현지어 하면은 딱 떠올릴 수 있는 수식어를 지어 드리자. 그러면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 단어 같은 거. 꼰. 꼰자 빼고 다 괜찮을 것 같아. 꼰자 빼고? 꼰지어 어때? 꽁은 어때? 꽁. 꽁대. 갑. 갑. 갑꽁대. 꽁도 꽁대잖아. 꽁은 요런 거 빼고 얘기해. 갑꽁 빼고. 그러니까 꽁. 빼고. 꽁이 아니라 꽁. 꽁대. 꽁대 가르총. 꽁대. 꽁대 가르총. 명품 같잖아. 꽁대 가르총. 꽁대 가르총 괜찮네. 네. 약간 불어 느낌 들어. 괜찮은데? 꼰대가 뭔가 가르쳐준다. 예. 꼰대 가르숑. 꼰대 가르숑. 그래. 가르청. 가르청. 아, 꼰대 가르청. 아, 괜히 나온 것 같아. 형 이제 완전 이쪽으로 온 거예요? 방송 쪽으로? 어? 예능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 이쪽이 조금 더 괜찮죠? 적성이 잘 맞아요.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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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감독할 때 150kg까지 넘게 쪘잖아요. 아, 예능하려고 그럼 살 뺀 거예요? 아니요, 그 마지막 기준에 아 맞아 좀 이렇게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말랐었어요. 관중들의 시선을 다 받고 있으니까 살이 계속 빠져. 야, 다 하면 되지 뭐. 네. 농구도 들어오면 농구도 하고 다 해. 농구는 당분간 조금. 네. 지금 농구계에서는 별로 안 그렇구나. 농구계. 형, 맨 바닥은 아니었어요. 장판이 조금 있었어요. 팔이, 아, 장판이 또 있었어? 10명 중에 팔이. 잠깐 쉬는 거네, 그러니까. 에? 잠깐 쉬는 거야. 아니, 푹 쉴 것 같아. 아, 이쪽으로 아예 오셨네, 지금 보니까. 난 좀